나 속썩. 아! 외롭네. 큰일 났어요, 지금. 비행기 놓칠 수도 있겠어요. 태민, 스위스 도착. 어디로 가지? 아, 나도 좀 가까운 곳을 갈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눈 많이 온다. 추워. 버스 왔다. 아, 체중 못 뺐지. 아. 저 뭐예요? 저 뭐지? 일단 아까 낮에 봤을 때랑 또 저녁이 되니까 느낌이 확 다른 게 이런 예쁜 조명과 가로등이랑 나무랑 너무 눈이랑 잘 어울려요. 어디든 다 그림인 것 같아요. 뭔가 여기 보니까 쓸쓸해지네요. 이렇게 혼자 걷는 모습 보세요. 외로워요. 뭔가 있어야 돼 이렇게. 저에게 팬 여러분도 있어요. 눈도 되게 깨끗해요. 맛있어요. 드실래요? I've been trying to survive.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요.
있군요. 저한테 얘기할게요. 우리가 연습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거의 7년, 8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밤새 너의 얼굴을 그려보다가 제멋대로 한 상상에 민망해지고 어느새 내 안에서 네가 커져버렸어. 난 모르겠지만 서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정말 서로한테 많이 의지도 되고 기대도 기댈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항상 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저희 화이팅해서 정말 샤이니로서 크게 하늘을 봅시다. 멤버들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 더 화이팅해요. 대박 납시다. 화이팅! 화이팅! 실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건 너무 이게 나라고? 아니라 샤이니의 본연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거 좋아하세요? 제가 휴가 갔다 와서 그 자는 모습을 편히 쉬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했어요. 휴가에서도 자고 앨범 찍을 때도 잔 거예요? 그럼요. 그대로 반영해서 정말 좋아. 가르쳐줘. 안녕하세요. 염색하셨어요? 그럼. 바로 붙이면서 빔빔걸 어깨 돌려서 이렇게 내리세요. 이렇게 내리세요. 네. 여자 머리걸 쓰듯이 그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거 쉽죠?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이게 안 찍어지지? 이렇게 이거는 그거잖아, 경쟁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낀 채로만 확실해. 이거 아이 이거 아니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요. 아니 왜 발이 이렇게 가요? 말 좀 해봐. 야, 포기하면 안 돼. 아, 나 포기 안 해요. 그럼 나 포기 안 해요. 그럼 일단 찍어요. I'm so curious.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저 부분 이제 사진 찍고 손을 모으고 막 필요해. 그 다음에 모은 상태를 벌려야 돼. 나 정말로 키워 그러니까 나 좀 더 네. 형도 아시죠? 60번은 마음대로 하고 그렇죠. 드림걸의 그 포인트가 뭐야? 이것만 아, 드림걸. 그냥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고 마음대로 하고 얘만 맞춰주면 드림걸. 아, 저게 드림걸 춤이구나. 어디가 그렇게 끌려? 나 지금 보고 있잖아, 난 진짜로. 아니, 왜 발이 이렇게 가요? 왜? 아니, 좀 발이 나도. 아니, 가고 휴가를 다녀와서 그 기분으로 좀 상쾌하게 연습도 잘했고요. 쇼케이스도 하게 됐는데 재밌게 잘할 테니까 밤새 너의 얼굴을 남은 게 많으니까 기대 부탁드려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그게 중요하고 아주 유쾌한 여행 토이니까 재밌게 와주세요. 특히 저 빼고 네 명이 더 재밌을 거예요. 전 재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연습해서 잘 채워나갈 거고요. 그냥 기대되네. 앞으로 활동 너무 기대돼요. 재밌었습니다. 많은 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제일 재밌어요. 뭐 아까 보니까 반응이 되게 뜨겁던데 대박 날 것 같아요, 이번에. 열심히 해야죠. 한 만큼 들어오겠죠? 화이팅! 아, 오늘 첫째 날이었는데 그냥 계획 없이 다니다 보니까 정반대쪽으로 오게 됐어요. 모든 계획은 여러분이 직접 짜십니다. 휴가를 가고 우리는 그냥 빠르로 일단은 왔으니까 짐을 풀러 갈 거예요. 숙소에 먼저 들어가서 풀고 그때 생각해야지. 온천을 오는데 스파를 오는데 뭔가 굉장히 오래 걸려서 왔거든요. 내일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그렇게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바로 이동을 할게요. 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가시지요. 한 15분 정도 가시면 돼요. 15분요? 네. 우리 한 시간 반 이상 차 타고 온 것 같은데요. 그럼 계세요. 가보시죠. 아마 피로가 싹 풀릴 거예요. 나도 놀랐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오, 물소리! 물소리! 비 와서 그런가? 물이. 원래 노천 온천 하면은 되게 맑고 깨끗하고 굉장히 여유롭고 이런 곳인 줄로만 알았죠. 비가 와서 흙탕물이 됐었는데 따뜻해.
정우 씨. 네. 수발 같아요. 수발이요? 네. 아, 지금. 하나는 영수증이다. 영수증 같은 거 잘 챙겨요? 네, 저 영수증 챙겨요. 세금. 영수증. 밥 먹자 좀. English breakfast. 저게 속 채우는 데는 저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저번에 영국에 왔을 때 다섯 명에서 다 같이 피시앤칩스를 먹었어요. 룸서비스로. 근데 누군 탈라고, 누군 맛이 없고, 누군 뭐 어쩌고 했는데 나만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거야. 그 이후로 영국에 오면 나만 피시앤칩스를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 아무도 먹으려 하지 않아. 네, 저 안 피곤해요. 제 유명한 니라 모르세요? 사랑니 빼고 아이 그 타블렛 PC 사러 갔던 얘기. 티켓이 너무 비싸. 빌리 엘리엇? 아, 지금 39.5영. 달러로 날라오니까 이게. 두 장이 $126가 나왔어. US달러. 그럼 얼마야? 15만원. 근데 우리나라 뮤지컬도 한 이 정도 하지 않나? 두 장 15만원? 네. 지금 이거 우리나라 한 장 15만원. 아, 진짜요? 같은 층에 있는 거 같거든요. 그거 14만 5천원 주는 거 같은데. 진짜로? 영화는 6천원인데? 9천원? 근데 물가를 너무 모르나 봐. 아니 이게 영화도 잘 안 보고. 나는 그거 통신사 할인에 조조 보면 옛날에 2,000원에 봤는데. 그랬죠? 그랬잖아. 그럼 6,000원 아예 정상가? 아, 그렇구나. 싼 거네. 엄청 유명한 뮤지컬인데? 내 티켓 값은 두 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케찹 사랑. 나 케찹 완전 좋아. 잘 먹겠습니다. 엄청 맛있어. 맛있어. 사진 찍어야지. 이렇게 하면 나오려나?
신난다. 모두 손 머리 위로 디스코. 오늘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히어로. 인생의 기도 에서 우리의 기도 외도 헬로 망설이지 말고 It's going down tonight. Oh, oh, 겁내지 말고 baby. 짜나나 혜민 너 너 선글라스 너 사치남. 아니 이게 왜 사치야? 도대체 이게 왜 사치야? 아씨. 이 때문에 오늘 홈리스트. 1-2는 귀요미, 2-2는 귀요미, 3-3은 귀요미, 4-3은 귀요미. 쓰잖아요 형님 그만해서. 귀엽다가. 알았어. 시간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떡해. 나 얼굴 되게 빡빡해지지 않았어요? 나 살쪘다니까. 난 눈이 되게 뻑뻑해졌어. 눈이 되게 뭐라고요? 눈이 되게 멀겋게 됐어. 멀겋게. 종현이 형은 짧아. 귀염이라고 해줘. 너는 섹시어야. 섹시한 사람. 섹시어. 섹시어. 정치가 대박이다. 대박. 여행에서 하면서 이제 영상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컨셉이 이제 제가 걸으면서 제가 직접 느낀 런던을 영상에 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담고 싶은 영상을 찍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팬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라고 보여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상으로 하나 남겨볼까? 내가 음악을 만나면 이렇게 저절로 춤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는 거를 그날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뭐, 아니 아무도 이렇게 찍고 있어도 저를 못 알아보니까 그게 좋은데요. 맨체스터 시티.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Good, Manchester City. I'm Arsenal fan. Arsenal. 신기한데요, 지하철에서. Green Park. 내려와서 지하철도 타고 버스 타고 많은 걸 해보네요. 템즈강 가서 또 런던 하면은 야경을 봐야겠죠. 런던 아이도 타고 빅밴도 보고 말도 안 되죠. 한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혼자 버스를 타겠어요. 버스 안에서 누가 알아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ondon. 3시 55분. 3시 54분인데 벌써 어두운 시. 런던 아이는 뻥뻥을 좀 타는 게 좋으니까 기다려 가시죠. 아, 처음으로 여기 왔었어요. 저 사자 위에서 사진 찍었거든요. 나 여기 알아. 저기 사자에서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었었는데. 관광객 놀이하고. 와, 진짜. 신곡이 나오면 일본 가수들은 프로모션을 저런 식으로 해요. 저희도 내일 새로운 싱글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차가 지금 이것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마주칠지도 몰라요. 최고! 아, 진짜 대박이다. 여기 저희가 맨날 차를 타고 이동하던 그 길이에요. 야, 눈에 익숙한 그 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나네요. 재밌어요. 사람들 구경하는 게 세상에 제일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완전 명동이다. 사람 진짜 많다. 장난 아니다. 시부야 역이에요. 한글도 있어. 신난다. 신난다. 촛불. 나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만 찍어야 돼? 사람도 너무 많아서 나 못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와, 저건 짱구나. 대박이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무도 못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와, 심지어 지금 좀 빨리 뛰고 있어요. 이게 하치 아세요? 시바견. 주인을 몇 년 동안이나 기다린 그 강아지를 기리는 동상인 것 같은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사진 찍을까요? 저 강아지 짱 좋아해서. 갑자기 잠깐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섰지? 때 알아봐 주시니까 좀 뭐랄까 샤이니로 아시는 건지 종현으로 아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깜짝이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지 갑자기? 마음껏 찍으세요. 마음껏 찍으세요. 네, 재밌었어요. 많은 분들이 알아보셔서 좀 설렜던 것 같아요. 시부야 있을 때 많이. 여기 이 건물을 백으로 찍어주세요.
승현. 뭐해? 밥 먹을까? 밥 먹으러 갈까? 이 정도는 뭐 런던에서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 맞는 거? 아니 무슨 아니 무슨 가슴이 노래 삼키지만 정신없이 시간이 두근대던 우리 감정이 익숙해져던 내가 생각한 그림이 지금 그게 좀 놓치겠는데 오시면 안 돼요? 저 혼자 갔다 올게요. 덤덤히 상처 줬을 행동들 아프게 하려 왔겠는데 매번 미안한 마음 안 나오게 안 나오게 신기해. 체조를 하면은 평소에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잖아요. 그냥 아버지와 골프를 한번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정말 갑자기 생각한 거였고요. 잔디 보니까 골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골프 쳐도 돼요? 찾아봐야겠다.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그렇게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계속 이런 식이죠. 아예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왼손에 장갑을 껴줘야 돼요. 왜냐면은 까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골프 채널에서 나오는 그 영상을 틈틈이 보긴 했는데 왠지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쳐볼까요? 폼을 확인하기 위한 여기서 이렇게 가서 딱 원래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딱 그냥 다음에 착 하고 나이스 샷 칠 거야. 맞을 거야. 넌 맞을 거야. 넌 언젠가 맞겠지. 안 맞을 거냐? 진짜 칠 거예요. 골프 쳐도 돼요? 골프장 있나 찾아봐야겠다. 아싸. 보통 일이 아니야. 다 나와. 다 나와. 아! 와, 진짜. 생각보다 쉬울 줄 알았거든요. 어디 갔지?
알고 있어요.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제 길어지니까 안 돼. 제가 할아버지 갔다 와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 아버지랑 칠 수 있다고. 그 후로 아버지를 뵙지 못했어요. 아쉽네요. 소녀시대 앨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다 있네요. 오! 됐습니다. 여기 있네요, 종현. 내가 좀 들어야겠다. 그룹 샤이니가 일본 오리콘 데일리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역대 한국 그룹 중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샤이니의 일본 점령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건 어디 있을까? 샤이니 하나로 여기 싹 있다. 줄리엣, 린딩동, 셜록, 여기는 퍼스트 앨범이고요. 하이! 하이, 내가 드셔. 하이, 내가 드셔. 내가 드셔놨어. 저 밖에서 나와서 사인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지금 좀 신기해요. 지금 그리고 동네라서. 네. 여기 도대체 왜 온 거예요? 못 와봤어요, 여기를. 너무 궁금했어요, 한번. 어느 곳에서 제 앨범이 팔리고, 어느 곳에서 저의 음악이 나오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제 앨범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양은 아니었는데 다른 가수분들에 비해서 이 욕심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칸을 좀 더 많이 늘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드디어 녹취일입니다. 빈티지. 나는 이제 새 거에는 질렸어. 이게 뭐야? 과자가 사탕 가득. 귀엽다. 이런 맛에 먹었는데 다 막았거든요. 그래야 이게 부피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24파운드면 좀 비싼가 이런 거 사기? 그냥 안 사는 거. 나 조금 이상한 거 빨라. 너무 새 거 같으면 좀 안 예쁜 것 같아. 이것도 파리 가서 산 빈티지. 찢겨 있는 거 보죠. 이거 제가 한 거고 여기가 살 때 찢겨져 있었어. 근데 얘만 찢겨져 있으면 내가 살다가 찢긴 거 같잖아. 헌 걸 입어야 재창조한다는 느낌이 있어,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아니 되게 신기한 게 근데 모여있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게 월세가 되나?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주말에는 괜찮은가 보네. 비가 안 오나 이제? 이런 데 살고 싶다. 이런 집 20억이래요. 뭐라고? 왜? 뭐가? 술이 비싼 거 아니에요? 왜 20억이야? 20억이라고? 난 좁은 집이 좋은데. 24파운드면 좀 비싼가 이런 거 사기? 그냥 안 사는 거. 티켓이 너무 비싸. 저 영수증 챙겨요. 세금 세금. 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노팅힐.
song the summer sings. 왜 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외경은 원래 여기서 찍고 그리고 그 안쪽에 서명을 따른 그걸로 원하는 거. 어쨌든 근데 너무 다른데? 뭔가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자 여기가 그 영화에 나왔던 곳이에요 이러면서 그 휴그랜트 따라서 백조의 빵도 주는 백조한테 뭔가 연출할 수 있는 많은 거리들을 제가 공부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나 전혀 상상이 안 가. 그냥 지나가다 보면 모르겠어. 관광지로 변한 것까지는 좋아요. 왜냐면 그게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어딘지도 못 알아보겠고. 아, 되게 실망 많이 했어요. 난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베케이션 간다 그래서 일부러 몇 번이나 또 봤는데 보이시죠? 셜록 홈즈. 와, 다시 오니까 또 다르네요. 너무 유명한 곳인데 또 이렇게 지나가게 되네요. 근데 셜록 하면 샤이닝이잖아요. 숨을 쉬어야 될 것 같은데. Oh, I'm curious, yeah. 사진송이다. 지금이 4시 39분이에요. 말이 돼요? 영국 사람들은 겨울에 해가 빨리 져버려가지고 해가 그렇게 그립대. 공중전원 박스. 못 들어가는 건가? 아, 여기네? 아. 나 여기 물인 줄 알고 이거 뭐 한 거야 진짜. 나 진짜 뭐 한 거야. Who are you? My name is James Bond. 여보세요? Who are you? 저 지금 스위스예요. 저 지금 런던이에요. 거의 7년, 8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한번 얘기할게요. 앞으로 더 저희 화이팅해서 정말 여보세요? 그녀를 좀 봐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보세요. 런던 아이 보이면서 지금 이 타워의 거리의 느낌. 네. 저한테 가까이 있는 시가 생각이 나요. 아, 그만 따라오라고! 나와서 나가야지! 그만 따라와. 뭐 내가 뭐 잔다고 다니는 거 같긴 해. 런던에 있는 시가 좋아. 저도 보고 느낀 거를 키도 같이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생각이 나네요. 여보세요? 너 뭐해? 나 지금 런던 아이 탔어. 밥 먹을까? 밥 먹을까? 너 오늘 컨셉이 나 따라다니기냐? 내가 처음 여행부터 그랬잖아. 뭐 멤버들과 따로 가는 여행, 멤버들과 개인적으로 가는 여행.